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대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아, 예, 예. 오늘은 행동경제학과 게임이론에서 많이 다루는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과거에 한번 가볍게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간단히 복습을 먼저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공공재 게임은 무임승차를 연구할 때 많이 다루는 이론인데요. 네. 살다 보면 꼭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아무 기여도 안 하다가 얍실하게 성과만 쏙 빼먹는 자들이 있죠. 이걸 무임승차라고 부릅니다. 공공재 게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5명을 모아놓고 각각 10,000원씩 공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당신 지금 받은 공돈 10,000원 중에 일부를 떼서 공공금고에 기부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게임의 묘미는 기부를 하면 돈이 불어서 간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돈으로 받은 10,000원 중에 5,000원을 공공금고에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돈은 5천 원이 아니고 두 배인 1만 원으로 불어서 공공금고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 진행자는 나중에 공공금고에 모인 돈을 다 걷어서 누가 얼마를 기부했건 상관없이요. 5명에게 정확히 5분의 1씩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을 것 같은 방법은 5명이 전부 다 만 원을 깔끔하게 공공금고에 맡기는 거죠. 이러면 5명이 맡긴 돈은 5만 원이지만 공공금고에 기부한 돈이 갑절로 불기 때문에 저장된 돈은 1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10만 원을 다시 5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1인당 2만 원씩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서로 믿고 협력하면 훨씬 큰 소득을 얻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해보면 꼭 얍실이가 등장을 해요. 공공금고에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그 만 원을 탁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만약에 나머지 네 명이 다 착한 사람이어서 만 원을 다 기부를 하면 이게 8만 원으로 불어서 공공금고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8만 원을 다시 5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니까 1인당 8만 원의 5분의 1, 즉 만 6천 원씩 돌아옵니다. 네. 이러면 애초에 만 원을 안 내고 버틴 그 얍실이는 자기 돈 만 원도 챙기고 공공금고에 남들이 헌신적으로 기부한 성과 중에 5분의 1을 또 챙겨갑니다. 총 2만 6천 원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자기도 기부했으면 2만 원만 가져갔을 텐데 얍실이 짓을 해서 총액 2만 6천 원을 가져갑니다. 네. 이런 얍실이들이 바로 사회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고 공공의 성과를 가로채는 무임승차자들인 겁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 확인해 볼 건 실제 이 게임을 해보면 만 원을 흔쾌히 다 내는 사람도 있고요. 한 푼도 안 되는 얍실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놈들도 있고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면 얼추 한 50% 정도를 기부하는 걸로 나옵니다. 평균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을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균 50% 정도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실험을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난히 기부를 안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인 제럴드 마웰이라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981년에 이 실험을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네. 위스콘신 대학은 미국에서 매일 잘 나가는 대학교죠. 그 미국의 최고 대학들을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데 뭐 다트머스,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뭐 이런 대학들인데요. 얘들은 다 사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공립대학 중에 아이비리그에 필적할 만한 명문을 퍼블릭 아이비, 그러니까 공립 아이비라고 부릅니다. 위스콘신이 여기에 포함된 명문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엘 교수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문대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공공금고의 기부금이 평균 2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50%나 내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놈들일수록 출세에 가까운 놈들일수록 돈을 더 안 내고
얍실이 짓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한국 현대사에서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민중들의 투쟁은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선을 위한 투쟁이었죠.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촛불 집회를 나간 건 나한테 뭐 생기는 게 있어서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바로 공공금고에 기부하는 민중들의 협동정신 같은 겁니다. 투쟁을 통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이승만을 무너뜨리고 박정희 전두환을 쫓아내면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공공의 이익이 커져서 구성원들이 두 배 이상 행복해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과 협동의 투쟁에 아무런 기여도 안 하고 그동안 자기 이익만 막 챙기다가 나중에 투쟁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하면 그 이익만 쏙 빼먹는 개떡 같은 무임승차자들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직종으로 검사들을 꼽습니다. 검사, 예. 예. 정치자 여러분 혹시 검사들이 무슨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쥐들 밖으로 뭐 위협받으면은 그때 뭐, 어? 뭐 전국판 검사회의 뭐 그런 거는 하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요. 예를 들면 촛불집회 때 예. 4.19 혁명 때 뭐 이럴 때 검사들 나왔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요. 개별 판사들이 또 그런데 동참하거나 또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경우 뭐 서지현 검사라든지 임은정 검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종종 봤죠. 사실은. 네. 그러면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 촛불집회나 이런 것에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건 거의 폭포죠. 네.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라서 못했다. 진짜 까는 소리입니다. 예.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예. 대한민국의 민주화라는 공공근거에 역사적으로 땡전 한 푼 기여한 바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지들은 남들이 목숨 바쳐 투쟁할 때 법전 열라 외워서 출세길을 차지한 사람들이죠. 이게 공돈 만 원 받으면 일단 호주머니에 꽁쳐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공금고에 사람들의 협동을 통해서 돈이 모였을 때 그걸 나눠 받을 때는 그 혜택은 다 받아가죠. 그러니까 민주화의 성과는 검사들도 똑같이 누리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대통령과 검사들이 공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죠.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할 말 못하면 막 쏘아붙이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검사들이 대통령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한테도 패기 있게 할 이야기는 해야죠.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그 검사들 박정희나 전두환 때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진짜로요.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안 죽잖아요. 예. 안 죽는다는 걸 지들도 아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대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강모 기자였는데 강성재였나 네. 이 양반이 네. 그 이 신년 기자회견 때 박정희한테 불편한 네. 질문을 하나 했나 봐요. 뭐 네. 네. 남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나 불편한 질문이었지. 네. 뭐 그걸 그 들은 국민이라면은 잘 모르는 질문이었나 보네요. 네. 뭐 네.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런 것들이 네. 잘 감지가 되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그 뒤에 그 박정희가 이제 기자들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그 술을 같이 먹는데 술 다 마시고 이제 파장하는 자리에서 그 강 기자한테 박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네. 아 진짜 예. 죽었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두들겨 패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기자는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요. 뭐 말할 것도 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박정희나 전두환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검사들이 했던 것처럼 했으면 박치기가 아니라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왜 참여정부 때 검사들은 안 맞았습니까? 그 이유는 민주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민중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고 공공의 선을 이뤘고 군사독재를 끝냈고 민주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건 공공의 투쟁의 결과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들은 그 공공의 투쟁의 혜택은 다 누린 건데 그렇습니다. 그 투쟁 과정에서는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투쟁의 결과 대통령 앞에서 막 대들어도 되는 민주화의 성과는 지들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리고 마웰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이런 얍실이 짓은 명문대학교 출신들, 많이 배운 놈들, 출세에 가까운 놈들, 우리나라 검사들 같은 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얍실한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얍시리가 얄밉다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네. 이게 얄미운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공재 게임을 한 판이 아니라 여러 판 지속을 해보면 얍시리, 무임승차자들이 나타나는 순간 게임이 반복될수록 공동체가 와해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선의로 공공금고에 기부했던 사람들이 첫 판에 얍시리가 성과를 쫙 챙겨가는 거 보고 열받잖아요. 네. 아이 그럼 나도 씨 내 입속이나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점차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재 게임을 여러 번 해보면 얍시리가 존재할 때 게임 횟수가 거듭될수록 공공금고에 쌓이는 돈이 확확확 줄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죠. 네. 왜냐하면 공공재 게임은 서로 협동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자인 에른스트 페르라는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실험에 나섭니다. 자, 공공재 게임을 하는데 돈을 기부를 한 양심 있는 사람들한테 얍시리를 처벌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네, 자기 돈 1달러를 내면 무임승차한 얍시리로부터 3달러를 뺏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물론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면 이런 짓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처벌을 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아깝게 내 돈을 왜 쓰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내 돈 1달러를 내고 처벌에 가담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1달러 손해를 입어도 저런 얍시리들을 벌을 줘야 돼 라는 정의감이 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런 처벌 시스템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죠. 정의로운 시민들의 정의로운 처벌이 시작되는 순간 무임승차하던 얍시리들이 금고에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돈을 안 뺏기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공공의 이익을 챙기니까요.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실험 결과를 들은 행동경제학자 베네딕트 헤르만이라는 노팅엄 대학교 교수인데요. 새로운 실험에 나섭니다. 자, 조금 전에 에른스트 페르 교수의 공공재 실험에 따르면 얍시리를 응징하는 처벌 권한을 대중들에게 부여하면 확실히 얍시리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전 인류적으로 다 그럴까가 헤르만 교수의 궁금증입니다. 혹시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으로 헤르만 교수는 이 공공재 게임을 전 세계 주요 도시 16곳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 따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16개 도시는 아무렇게나 뽑은 도시가 아니고요. 아시아 문화, 아랍 문화, 영어권 문화, 동유럽, 독일어권, 북유럽, 남유럽 이런 식으로 전 지구에서 각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들을 뽑은 겁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서울도 실험 대상에 들어가요. 서울은 중국 청도와 함께 아시아권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네. 게임은 똑같아요. 각 도시 참가자들에게. 처음에는 20달러를 주고 얼마를 공공금고에 넣으시겠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10판을 해요. 두 번째 판부터는 구성원들이 앞판에서 얍시리 짓을 한 놈에게 응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달러를 내고 얍시리 3달러를 뺏어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결과가 진짜 재밌습니다. 우선 북유럽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덴마크 코펜하겐이 뽑혔는데요. 덴마크 시민들은 첫 판부터 공공금고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20달러를 받은 것 중에 공공금고에 내는 돈이 평균 16달러나 됩니다. 네. 이 전 세계 평균이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펜하겐 사람들은 75%, 76%를 공공금고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문화가 공동체 의식이 너무 뛰어난 거죠. 협동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판부터 처벌권을 줘도요. 이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계속 16달러에서 18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뭐 처벌권이 있던 말던 애초부터 끝판까지 일관되게 협력을 하고요. 무임승차 자체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문화가 독일권 문화 중에 스위스 취리히나 상트갈렌 같은 도시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기부금이 15달러가 평균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쭉 유지가 되죠. 자, 그런데 서울은요. 이게 궁금하시죠?
1회차 게임에서 기부금이 절반인 10달러에 못 미칩니다. 요건 16개 도시 중에 하위권입니다. 10위쯤 해요. 우리나라 협동정신이 16개 도시 중 뒤에 처져 있다는 이야기고 얍실이나 무임승차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얍실이들을 응징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판부터 기부액이 갑자기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얍실이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음 판부터 일제히 응징에 나서는 겁니다. 야, 내 돈 1달러 기꺼이 낼 테니까 저 얍실이 죽여버려라는 문화가 서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의감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응징을 당한 얍실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얍실이 짓을 그만둬요. 집단 폭행을 당하잖아요. 계속 3달러씩 뺏기니까요. 그래서 공공금고에 기부하는 것에 동참을 합니다. 이러면 판을 거듭할수록 기부금이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판 때 서울의 기부금 액수가 20달러 중에 무려 18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6개 도시 중 몇 위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1등입니다. 10판째 우리가 16개 도시 중에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협동의 도시가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임승차자들에게 처벌할 권한이 공동체에게 주어지면 얍실이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효과의 크기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달라요. 북유럽처럼 애초부터 협동이 잘 되는 사회에서는 처벌을 하건 말건 늘 그냥 평균적으로 협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얍실이들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는 처벌권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얍실이를 벌할 제도만 있으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대거 내 손해를 감수하고 그 얍실이들을 처벌하는 데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개국 중에 10위였던 협동순위가 처벌을 계속 강화하면서 나중에는 1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얍실이도 많지만 정의를 열망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협동이 되게 안 돼요.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보복권을 줘도요. 나중에 끝에 가보면 여전히 하위권이에요. 사람들이 보복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보복을 하면 보복을 당한 사람이 또 열받는다고 보복을 하고 이래서 그냥 사회가 약간 개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시작은 미천하지만 협동 부분에서요. 일단 보복권만 주어지면 정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대거 투쟁에 참가해서 굉장히 협동적인 도시가 되는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네. 그래서 저는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인데요. 지금 네. 이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처벌하는 민중들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권력을 개혁하자는 아이디어라면 뭐든지 찬성하는 쪽이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청문회 종료 몇 시간을 남겨두고 가족을 기소한다. 이건 그야말로 자기 조직의 과시욕이라고밖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민주주의의 성과는 다 받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꼼꼼하게 챙기는 이 무임승차자들을 징벌하는 권한이 우리 민중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검사장을 투표로 뽑는 직선제를 지지하기도 하고요. 사법권력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민중들이 사법권력을 처벌하는 그 권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그 소망으로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공동체 게임에 관한 몇 가지 실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낙관이나 비관 같은 전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정말로 좀 편안한 옛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미진 서양 전래 동화 같은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보면 꼭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의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네. 소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오이디푸스의 왕이라는 작품은 좀 생소하셔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예. 아들이 같은 남자인 아버지한테 굉장히 적대적인데 이성인 어머니한테는 매우 호의적인 경우를 뜻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신의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4에서 6세쯤 됐을 때 자기의 라이벌인 아버지를 제거하고 어머니를 독차지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히틀러가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낙관론과 비관론 같은 전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이디푸스의 왕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대에 테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라이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이오스 왕은 어느 날 아내 이오카스테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에는 예언관한테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부탁하는 게 유행이어서 왕 라이오스는 신관한테 아이의 미래를 내다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예언이 끔찍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왕자가 장성하면 아버지이자 왕인 자신을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오, 예, 예, 예. 왕이 놀라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려! 이렇게 왕비한테 명령을 하죠. 오. 근데 이제 왕비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이를 하인한테 맡기고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도 갓 태어난 응애응애 거리는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숲에 버려두죠. 이건 뭐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운명에 맡긴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주변을 배회하던 양치기가 아이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자기 나라 코린토스라는 곳인데 로 데려가서 귀하게 주순 아이 같아서 왕한테 아이를 바칩니다. 근데 마침 코린토스의 왕이 아이가 없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이디푸스입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왕궁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수상해요. 아빠가 영 친아빠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다시 신관을 찾아서 내 부모에 관한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신관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너는 나중에 자라서 네 친아버지를 죽인다라고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아버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이디푸스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쇼크를 받아서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라를 떠나서 유랑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오이디푸스는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가 친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니까 나라를 떠난 거죠. 유랑을 하던 도중에 오이디푸스가 테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죠. 거기 근처에 당도를 합니다. 물론 오이디푸스는 테베가 자기 고향인 줄 모르고요. 그런데 거기서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를 만나요. 자기 친아버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를 죽입니다. 물론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죽인 그 왕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요. 그러니까 결국 신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유명한 스핑크스 이야기죠. 뭐 아침에 발이 네 개, 점심에는 발이 두 개, 저녁에는 세 개인 동물이 뭐게? 이렇게 퀴즈를 낸 다음에 사람들이 모르면 스핑크스가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문제를 푼 사람이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스핑크스가 테베 사람들을 퀴즈로 무지하게 많이 잡아먹었는데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물리친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오이디푸스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은 오이디푸스는 나중에 테베의 왕이 돼요. 근데 이 나라의 전통에는 누군가가 왕이 되면
직전 왕의 부인이 살아있을 경우 새 왕은 직전 왕의 부인과 결혼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하여튼 그 나라의 전통이었던 모양이죠. 예, 예.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전통에 따라서 직전 왕의 아내였던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오카스테는 사실 자기 친어머니죠. 그래서 결국 예언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오이디푸스는 친아빠도 죽이고 친엄마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엄마 이오카스테는 자살을 하고요.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눈을 찔러서 아이고. 스스로 실명을 시킨 다음에 네. 방랑길에 오릅니다. 이게 슬픈 오이디푸스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저 자식은 경제브리핑 가랬더니 뭐하고 자빠진 거야 라면서 엄청난 적대감을 드러내시는 게 막 느껴지는데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닐까요? 자, 이제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냈던 유럽을 대표하는 좌파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책 작은 자본론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본론은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바루파키스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자기 딸한테 들려주듯이 편안한 어조로 쓴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책 제목을 작은 자본론이라고 지었다고 하죠. 바루파키스가 이 이야기를 책에 적으면서 독자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이겁니다. 오이디푸스는 두 번의 예언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죠. 네. 그런데 결국 그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적으로 생각하면 와, 당시 예언관들 능력이 대단하네. 예언이 신통방통하게 잘 맞아떨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만약 신관이 그 두 가지 예언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관이 아이가 아빠를 죽입니다라고 예언을 안 했으면 오이디푸스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를 이어서 왕 돼서 잘 살았을 겁니다. 두 번째 나라인 코린토스에서도 오이디푸스가 너는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듣지 않았으면 그 나라를 안 떠났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떠난 거고 결국 태베에서 친아빠를 죽이게 되죠. 겉보기에는 예언이 실현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 예언이 없었으면 그 일은 안 벌어졌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경제학자인 바루파키스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적냐면요. 경제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라는 걸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비관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측이 들어맞으면 막 자랑을 해요. 봐라, 내가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망했잖아. 내 말이 맞았지. 이러죠. 그런데 바루파키스는 낙관론과 비관론, 그리고 이 중에 특히 비관론의 경우에는 미래가 진짜 비관적이어서 비관적 예언이 맞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비관론을 펼쳤기 때문에 비관론이 실현된 경우가 매우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누군가 예상한 비관론이 적중한 게 아니고요. 그 누군가가 비관론을 떠들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루파키스는 비관론은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쓸까 저축할까를 고민합니다. 네. 그런데 TV를 틀어보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죄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요. 우린 곧 망해요를 떠들어댑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돈을 쓸까요? 저축할까요? 당연히 저축을 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지니까요. 그런데 몇 년 지나 보니 진짜로 경제가 안 좋아져요. 아, 이래서 전문가 하는구나. 전문가들이 경기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진짜로 나빠지네. 아이고, 내가 그때 100만 원 저축해놓기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인과관계가 바뀐 겁니다. 위대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저축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경제라는 건 결국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인즈는 먼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줘라. 그러면 그 돈을 사람들이 쓸 것이고, 그러면 공장의 물건이 잘 팔릴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 이게 케인즈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안 쓰고 미래를 대비한답시고 저축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물건을 안 사니까 경기가 되레 나빠지는 거죠.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문가들이 경제가 나빠진다 나빠진다를 떠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100만 원을 안 쓰고 저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저축을 나 혼자만 했겠냐고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TV만 틀면 비관론이 판을 치는데요. 그래서 비관론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경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문가의 예상이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겉보기에는 맞았죠. 예언가가 오이디푸스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결혼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맞았잖아요. 그런데 예언가가 만약에 그 예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예언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요. 경제적인 비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다 안 좋다 떠들어대면 결과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게 예측을 잘해서 맞은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죄다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 겁니다. 마루파키스가 비관론은 스스로 강해진다 라고 말하는 게 이런 대목입니다. 마루파키스는 이런 예도 듭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왜 고용이 안 좋냐? 임금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깎으면 당연히 사장님들이 고용을 더 늘릴 것이다 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죠. 최저임금 낮추자고 개거품을 무는 주장도 이런 겁니다. 마루파키스는 웃기는 이야기하고 자빠져 있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용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을 낮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고도 일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용이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본가는 근본적으로 빚을 지기 싫어하고요. 고용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사업하는 거 좋아하는 사업가 없고 노동자 많이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업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고용하면 일단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노조도 만들어요. 아유,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꿈꾸는 세상은 말 많은 노동자들 하나도 없는 기계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자본가 입장에서 빚을 내는 것만큼이나 하기 싫어한 결단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가가 고용을 한다면 그건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경제가 무지하게 좋아진다는 완벽한 낙관이 있을 때입니다. 이 낙관은 내가 만든 물건이 무지하게 잘 팔릴 것이라는 확신이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가난에 쩐 표정으로 와서 사장님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만 주셔도 저는 일을 할게요 이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자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이거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100만 원 받고도 일하겠다니까요. 그러면 이 판국에 내가 뭘 만들어도 팔릴까 이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팔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비관론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비관론이 확대되면 당연히 고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내가 만든 물건이 실제로도 안 팔립니다. 몇 년 지나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요. 자본가는 그러겠죠. 와, 3년 전 내가 한 예상이 맞았어. 내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알아보고 월급 100만 원 받겠다고 일하겠다는 노동자들 채용 안 했잖아. 그런데요. 마루파키스는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자본가의 비관론이 맞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비관을 해서 고용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파키스의 이런 이야기는 현실을 매우 단순화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비관론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떠들면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요. 자본가는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은 미래를 맞춘 게 아니고요.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 최근 3년째 보수 언론이 퍼뜨리는 게 이런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국내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네. 미국과 중국이 전안장으로 치고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OECD나 무디스 세계적인 보고서를 보면 국제경기의 하락 원인은 1. 중국의 더딘 경제성장 2.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3. 유럽의 경기 부진 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1, 2, 3번입니다. 이 외부 변수가 지금 세계 경제 둔화의 가장 큰 주범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2%를 넘는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한국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망해가는 나라 같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로 얘들은 한국 경제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정권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경기 비관론은 예상이 아니고 염원인 겁니다.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라 주문을 거는 거죠. 문제는 그 비관론이 현실 세계에서 먹혀요. 비관론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슬픈 예언은 그 예언을 실현하는 경향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섣부른 낙관은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워낙 국제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경제는 곧 망한다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떠드는 보수 언론은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이디푸스 너는 아빠를 죽일 거야 이걸 계속 주입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오이디푸스가 아빠를 죽이면 역시 우리 예언이 맞았어 이렇게 좋아할 겁니까? 오이디푸스가 아빠를 죽인다는 건 한국 경제가 망했다는 건데요. 그 고사가 성사가 되면 행복해 할 거냐고요. 보수 언론 놈들은요. 그러니까 실로 사악하면서도 그 비관론이 강화될까 봐 저는 실로 걱정이 됩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분들 모이시면 많은 분들이 경제 안 좋다고 막 걱정을 하실 텐데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관론은 그게 너무나 훌륭한 예측이어서 맞는 게 아니고 비관적으로 예측했고 그 비관론이 강화됐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관론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 문제는 국제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보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브리핑으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명절 앞두고요. 골치 아픈 경제 이야기 하루 접어두고요.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자라는 해묵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요 이야기 커낸 이유는 그 조국 이젠 법무부 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월요일에 정식으로 장관이 됐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딱 한 장면을 꼽으라면 네. 정말로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장관 중에 공식석상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기꺼이 사회주의자로 불려도 좋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을 저는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청문회 한 장면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후보자는 산호명에서 사상 전향을 했느냐. 아, 저기 그렇게 김진태 의원을 경망스럽게 일컫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네. 김진태 의원은 신으로 불러 주십시오. 신. 아. 춘천 망신. 춘천 망신 김진태 씨가 예. 네, 후보자는 산호명에서 사상 전향을 했냐 이렇게 물었고 예. 조 장관은 이심 판결을 보면 산호명 당시에도 강령에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답을 하죠. 네, 네. 이 공방은 사실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김진태는 조국 장관을 사회주의자로 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건 그쪽이 늘 해왔던 색깔 공세니까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응답이 저한테는 정말로 신선했습니다. 보통 사회주의류의 단어가 들어가는 색깔론에 진보 진영이 내놓는 답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다, 요겁니다. 네. 상대가 너는 사회주의자다. 네가 하는 건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하는 거고 북유럽에서도 하는 거다. 왜 사회주의로 뭐냐 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게 네. 상식적이죠. 네. 그런데 조국 장관은 그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질문이 예전에 산업행 사회주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조 장관은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진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쇼크 가까웠어요. 그 다음에 김진태 씨가 전향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 장관은 전향이라는 단어가 낙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 권위주의적 방식이다. 오. 이렇게 버티죠.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헌법을 준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탄원명 사건에서도 2심 판결문에서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적혀 있다. 당시에는 사적인 인연으로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까지는 뭐 일반적인 답변인데요. 이 다음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예전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니까요. 네네. 조 장관은 모순되지 않는다.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옛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끼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 개념은 부합한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네. 자유주의자인 동시에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대한민국 역대 장관 중에 사회주의자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한테는 참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거대한 족쇄 가운데 하나가 사회주의자라는 딱지죠. 그렇습니다. 예, 단지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념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외면을 받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저는 이 족쇄 때문에 한국이라는 사회의 문화가 꽃이 너무 많이 시들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 이 한마디가 전제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이건 좀 광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개념도 소개를 했고 또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을 때 사상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명절 연휴를 앞두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와 몇 명의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사회주의자를 배척하는 사회가 옳은 사회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자가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사회가 옳은 사회인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승복 사건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1968년 12월 9일에 강원도 평창군에서 살던 9살 이승복 군이 울진 삼척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들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건이 조선일보 3면 톱기사로 다뤄졌습니다. 기사 제목이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한거 입지저 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졌던 이승복 어린이의 형을 네. 인용을 해서 공비들이 가족 5명을 안방에 몰아넣은 다음에 북계에 선전을 했는데 이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얼굴을 찡그렸고 공비 중에 한 명이 승복권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입버릇을 고쳐주겠다면서 양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찢은 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승복군은 반공의 상징이 되죠. 박정희 때 평창군에 이승복 반공관이 설립이 됐고요. 지금의 이승복 기념관입니다. 전두환은 이승복군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사건이 도덕교과서에도 실렸고요. 매우 많은 초등학교에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아마 많은 정치자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1990년대에 미디어오늘과 한겨레신문 등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사 조작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승복군이 외쳤다는 건데 그 외침을 누가 들었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사실이냐 혹은 조작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이 조작 논란은 굉장히 오래 갔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죠.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상식을 택하느냐 광기를 택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를 키우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장공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네. 여러분들이시라면 내 자식들한테 야, 무장공비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하게 대항해야 돼 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그러면 무장공비가 화를 내면서 날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때도 단호히 지금 네 생명이 중요해. 반공이 중요하지. 생명을 바쳐서라도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을 해야지. 이승복 어린이의 고귀한 죽음 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이 박정희 전두환 때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실렸다니까요. 근데 도덕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 도덕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춰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양심에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도덕교과서에 실었다는 건 내 자녀도 무장공비가 집에 쳐들어오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마땅히 반드시 외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돼요.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초등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테러리스트가 여러분들을 붙잡아가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나는 테러리스트가 싫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입 찢어서 죽어도 그렇게 해야 돼. 어느 나라가 그렇게 가르치겠냐고요. 세계에요. 예예. 그래서 저는 이승복 어린이 사건을 볼 때마다 조작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로 그게 조작이 아니고 진실이라 한들 저걸 도덕이랍시고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렇게 행동하라고 부추기면서 기념관 세우고 노래 만들어서 부르고 이걸 광기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부르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보죠. 미국의 자코뱅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념적으로는 거의 제일 왼쪽에 있는 잡지일 겁니다. 자코뱅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코뱅당은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당인데 네. 그 자코뱅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미국에서 자코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잡지를 만든 거죠. 네. 자코뱅의 트위터를 보면 자코뱅은 미국 좌파를 선도하는 목소리로서 정치와 경제 문화에 사회주의자의 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지들 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였으면 당장 국법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갔을 잡지인 거죠. 예. 그런데 2016년에 전직 NBA 농구선수 카림 압둘자바가 이 잡지에 기고를 합니다. 슈퍼스타가 아닌 2군 농구선수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하여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자코뱅이 당시 트위터에 카림 압둘자바는 아마도 자코뱅이 기고한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트윗을 달립니다.
요 대목에서 헉 하고 놀라신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다면 농구를 좀 아시는 분이시죠? 뭔 소리야 이러시는 분들은 농구를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시는 분들은 이럴 겁니다. 우와, 압둘자바가? 예. 카림 압둘자바는 미국 농구계의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LA 레이커스 소속이었는데 6번이나 챔피언에 올랐고요. 시즌 MVP도 6번 차지했습니다. 올스타에는 무려 19번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NBA에서 활동을 하면서 총 38,387점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마이클 조던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매우 진보적이었던 사상가였죠. 자, 그런데 압둘자바가 자코뱅, 사회주의의 관점을 제공하는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압둘자바가 농구선수로 뛰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도덕일까요? 10살짜리 아이들이 그 앞에서 피켓 들고 공산당이 싫어요, 압둘자바 물러가라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정대세라는 축구선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광고가 나오던데 술자리에서는 상쾌하니 대세지 뭐 이런 광고할 때 나오는 축구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제일교포 3세인데 조총련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우호적인 사상을 갖고 자랐죠. 그래서 북한 축구 국가대표로 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국적이 북한이냐?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북한 대표로 뛴 사연은 좀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013년 수원 삼성에서 뛰었고요. 올스타 투표를 했는데 첫날 1등에 올랐습니다. 일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갱이에게 올스타가 웬 말이냐고요. 그 진중권 교수로부터 변드 보르잡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변희재군은 정대세가 공작원 기질이 강하다라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미친 인간들은 공작원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 거죠. 무슨 공작원이 신분 다 까고 한국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 공작원에게 월급을 준 회사가 수원 삼성입니다. 삼성 새끼들이 쳐 돌았습니까? 왜 북한 공작원을 구형해서 월급을 주고 지랄입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고 한 말이나 막 뱉는 건데요. 이 사건만 봐도 압둘자바가 우리나라에서 뛰었으면 정말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압둘자바 물러가라 사회주의 이렇게 외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 말이 농담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이 광기를 국제 표준에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도 스스로 공산주의자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존 레논이 살아생전에 내한 공연을 했다 치고요. 레논이 멋지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매진이라는 노래죠. 네. 이걸 잔잔하게 쫙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 앞에서 10살짜리 아이들이 존 레논은 빨갱이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 회화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알제의 연인들이라는 게 201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2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원입니다. 그럼 이제 그 경매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면 네. 그 앞에서 우리는 일베 같은 애들, 변드 보르잡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빨갱이는 물러가라. 공산당 작품 거부한다. 뭐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시각과 청각을 잃었던 사상가 헬렌 켈런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런은 유명한 사회주의자입니다. 헬렌 켈러 책 위인전 다 모아놓고 불태우면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끔찍한 겁니다. 이 광기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대세에서 그쳐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덜 당한 거지 피카소나 헬렌 켈러, 존 레논이나 압둘자바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제적인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이 우리나라를 손가락질하죠. 제가 사상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명제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에 앞서서
이 광기부터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10살짜리 아이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고 장렬히 죽어라를 가르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이 싹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광기가 언제 잦아들 수 있을까를 매우 매우 걱정하는 사람입니다만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나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사회주의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기뻤습니다. 저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벽이 허물어져야, 이 관계가 사라져야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지적 도대가 풍부해지고 사상의 발전도 이뤄지죠.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광기가 정말로 좀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많은 민중들의 대화 속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자유롭게 오가는 풍부한 지적 대화의 토양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니까 부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일과 모레 그리고 토요일까지 방송 쉬시고 또 네. 일요일도 쉬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